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가 어떤 방식으로 코저 인퍼런스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가 앞서 살펴본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분석과 그 레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죠.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는 기본적으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이 트리트먼트, 어떤 특정 트리트먼트가 있어서 그 전후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고려할 수 있고, 근데 그때 이 트리트먼트가 어떤 임의의 컷오프나 어떤 스레쉬홀드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리버스 디스컨티뉴티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DID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 그거 어떤 특정 트리트먼트의 어떤 시점이 있어서 그 전후에 다 데이터가 있으면은, 설령 그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이 디스컨티뉴이티에 의해서 나뉘었어도 그거는 DID의 분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는 현실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이런 패널 데이터 구조가 아닌 경우에도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제 예시를 통해서 더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떤 데이터 특성에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RD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Regression Discontinuity는 어떤 특정 Discontinuity를 기점으로 말 그대로 어떤 Discontinuous한 점프가 생기면은 그걸 활용해서 이제 causal inference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용어를 하나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떤 이러한 Discontinuity가 발생하는 그 변수를 흔히 Running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아니면은 이 변수의 디스컨티뉴이티를 기준으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어사인 된다고 해서 어사인먼트 베리어블이라고도 부르고, 가끔 그런 걸 강제한다고 해서 포싱 베리어블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일단 저는 러닝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래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러닝 베리어블이에요. 이 러닝 베리어블에서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생각해 보면은,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고 컨트롤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그룹이 패럴 트렌드 어썸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컨트롤 그룹에서의 타임 트렌드를 가지고 트리트먼트 그룹의 어떤 카운터 팩추얼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였고, 신테틱 컨트롤은 컨트롤 그룹을 잘 리니어 콤비네이션 함으로써 카운터 팩추얼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는 어떻게 카운터 팩추얼을 구하느냐? 바로 이 러닝 베리어블 하에서, 만약에 이 디스컨티뉴티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갈게, 이렇게 갔겠구나. 이게 카운터 팩추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카운터 팩추얼과 이 트리트먼트를 받아서 나온 실제 결과의 이 차이가 바로 코잘 이펙트다라고 구하는 게 바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의 접근이에요. 이 카운터 팩추얼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본 아이디어는 약간 비슷하죠. 결국에는 이 디스컨티뉴이티가 없었다면 있었을 그런 카운터 팩추얼에 대해서 디스컨티뉴이티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컨티뉴이티 이후까지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구하는 게 결국 이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려운 방법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 디스컨티뉴이티는 사실 또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또볼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주의 영향이겠죠. 어떤 음주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떤 방법이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21살을 기준으로 이제 음주가 가능해지는 나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21살이라는 기준은 어떤 뭐 청년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그냥 법에 의해서 임의로 정해진 값이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21세 직전의 사람들이나 21세 직후의 사람들이나 서로 특성이 평균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특히 미국은 나이가 생일로 결정되니까 같은 학년에 있어도 나이가 다한 살씩 다른 경우 많거든요. 생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년이 같아도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술을 못 먹고 생일 지난 사람은 술을 먹는 상황이 되는데, 그들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생일이 달라서, 나이가 달라서 그냥 이렇게 갈린 거지, 아무런 특별한 갈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특성이 비슷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21세를 기점으로 특히 사망률, 지금 이 데이터에서 보면 특히 운전사고 사망률이 지금 이렇게 점프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디스컨티뉴어스 점프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러한 음주가 운전사고의 사망률에 어떤 영향이,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기본 개념은 이렇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디스컨티뉴이티가 없을 때 어떤 러닝 베리어블에서의 어떤 그 추세를 가지고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을 때로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카운터팩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에서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디스컨티뉴이티 주변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고려를 하는지예요. 그 범위를 이제 밴드위스라고 부르는데 전체 구간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 특정 구간을 잘라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19세부터 23세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로컬하게 분석하는 거죠. 이 주변만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0세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다 구하면은 그게 이제 글로벌 스트래티지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러닝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마델링을 해서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 할지에 대한 건데 이 파라메트릭이라는 거는 그 펑셔널 폼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마델링을 하는 거고 넌 파라메트릭은 그냥 아무런 펑셔널 폼 없이 우리가 흔히 그냥 이 익스페리먼트를 잘 하면 그냥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그냥 평균값을 통해서 그냥 인과추론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펑셔널 폼 없이 그냥 평균값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게넌 파라메트릭 비교예요. 그래서 약간 이걸 리그레션이나 뭐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컬오프 주변의 범위를 줄여서 분석하면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디스컨티뉴이티를 기준으로 트리트먼트 컨트롤이 나뉘는데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디스컨티뉴이티 컬오프 중심으로 특성이 비슷해지겠죠. 그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특성이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9세에서부터 23세까지로 줄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들이라는 측면에서 특성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0세에서부터 뭐 40세까지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거는 이 21세 전후에 이 사람들과 또 차이가 많이 있겠죠. 당연히 청년층, 중장년층과 당연히 그 학생들, 아이들과는 당연히 특성이 다르니까 이건 비교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밴드위스를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줄이는 게 문제는 밴드위스를 줄이다 보면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위스는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지만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 사이즈가 작아져서 로컬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전체 조금 구간을 넓게 쓰는 경우에는 그걸 단순하게 그냥 평균을 이렇게 그냥 익스페리먼트처럼 분석하기보다는 이 러닝 베리어블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게 아니고 러닝 베리어블이 디스컨티뉴이티 이전인 거나 이후인 거나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대신 이 러닝 베리어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파라메트릭한 방법으로 뭐 리니어하게 예측하거나 뭐 2차식으로 예측하거나 이렇게 파라메트릭하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분석하는 게 이제 파라메트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하게 분석하면은 거의 무조건 파라메트릭 방법을 써야 되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익스페리먼트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이건 거의 안 쓰이는 방법이고. 0세부터 100세까지 그냥 평균 21세 기준으로 전후로 평균 비교한다고 하면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로컬 같은 경우는 파라메트릭이랑 넌 파라메트릭이 사실 둘다 많이 쓰여요. 둘다 많이 쓰이고. 그래서 밴드위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지만 그러면 이제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이 셀렉션 바이어스와 샘플 사이즈의 약간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결국 이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 좀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아마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왼쪽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함수 없이 그냥 평균값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잘라서 하면 그게 로컬 넌 파라메트릭이고, 모든 구간 하면 그게 글로벌 넌 파라메트릭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로컬 구간을 하면은 이때 평균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디스컨티뉴이티가 없었다면 그냥 이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거의 차이가 코잘 이펙트일 거다 라고 그냥 단순 평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밴드위스에 따라서 지금 이 평균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글로벌 넌 파라메트릭으로 했다면은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이 됐을 거고 실제로 효과가 이렇게 추산되겠죠. 그래서 이 밴드위스에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이렇게 좀 센스티브 할수 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 근데 오른쪽은 이게 지금 왼쪽에 보면은 지금 이 컷오프에 따라서 완벽하게 막 패턴이 동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아웃컴의 패턴이 다른 거면은 뭔가 이 컷오프 전과 후에 이런 패턴이
다른다는 거, 특성이 다르다는 거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어떤 펑션으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보정을 해주는 게 파라메트릭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로컬한 구간에서 펑션을 하면은 이렇게 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리니어하게 만약에 이걸 모델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리니어하게 모델링한 걸 이렇게 익스트플레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코자 이펙트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로컬 구간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전체 글로벌 파라메트릭으로 하면은 이렇게 리니어 펑션이 마델링이 될 거고, 이거를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의 차이가 어떤 코자 이펙트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로컬 스트래티지냐 글로벌 스트래티지냐 파라메트릭이냐 넌 파라메트릭이냐 이거 자체는 뭐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여기서 또볼수 있는 거는 이 밴드위스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펑셔널 폼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일부러 가져오긴 했지만 좀 그런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이그각 방법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은 그냥 참고를 위해서만 붙여놨으니까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스컨티뉴티가 있다고 무조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로 분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플로우 차트를 생각해 보면은 디스컨티뉴티를 기준으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 그 디스컨티뉴티가 적용된 어떤 특정 트리트먼트 샷이 있어서,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특정 시점에 있어서 트리트먼트의 전후의 데이터가 관찰이 가능한다면 그거는 difference in difference를 적용하는 게더 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게임 셧다운 제도의 시행 효과를 본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셧다운 제도는 16살 기준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6살이라는 discontinuity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6살을 기준으로 전 3년, 후 3년에서 13살부터 15살까지 게임 셧다운 제도의 영향을 받는 트리트먼트 그룹, 그 이유를 컨트롤 그룹,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러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를 분석했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RD 샘플을 구성하고 결국에는 분석에는 DID, Difference in Difference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DID 분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로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만약에 DID가 이렇게 가능한 상황에서는 왜 RD보다 DID가 낫냐? 라면은 DID, 그러니까 결국에는 RD도 그렇고 DID도 그렇고 그러한 코자 인퍼런스의 결과를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한 가정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둘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정을 어떤 게더 충족시키기 쉽냐, 혹은 어떤 게 그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쉽냐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DID가 무조건 더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DID에서의 패럴 트렌드 어썸션은 쿼자 익스페리먼트 중에서는 가장 검증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명시적으로 비주얼로 검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뭐 relative time model이나 뭐 leagues and legs model을 통해서 통계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둘다쓸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DID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identification assumption을 검증하기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반면에 regression discontinuity는 가정을 검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RD 분석에서는 이 디스컨티뉴티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컨티뉴티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디스컨티뉴티 후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카운터팩추얼 어프로치메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디스컨티뉴티 전후로 특성이 비슷해야지 이거를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카운터팩추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non-parametric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identification assumption은 굉장히 사실 강해요. 이 cutoff를 전후로 treatment 그룹과 control 그룹이 얼마나 이 treatment를 제외하고는 비교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cutoff가 얼마나 arbitrary하게 임의로 정해졌냐에 따라서 아무런 뭐 특별한 뭐 관계 없이 그냥 정말 임의로 정해진 경우는 그래도 그냥 그 중심으로는 디스컨티뉴이티를 전후로는 충분히 그래도 비교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게 비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밴드위스를 줄이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on-parametric 메소드에서 이런 세트리 페리부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검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몇 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가정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이 파라메트릭한 방법을 더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파라미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을 릴렉스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non-parametric처럼 디스컨티뉴티 전후의 데이터가 완전히 비슷하고 완전히 세트리스 페리부스를 충족시키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디스컨티뉴티 전후의 그 차이가 이 러닝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펑션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러닝 베리어블의 펑션으로 설명 가능하다면 차이가 있어도 그걸 다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거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한 방법은 조금 더 세트리스 페리부스를 검증하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완화되는데, 문제는 어떠한 펑션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떠한 펑션이 맞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트루 모델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그냥 모델을 피팅하는 것뿐이에요. 리니어면 리니어로 피팅을 하고 뭐 런리니어면 런리니어로 그냥 피팅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게 트루 모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상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non-linear한 패턴을 가지고 discontinuity가 있는 가상의 데이터를 보면은 가상의 모델이니까 일단 true 모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extrapolation이 될 거고 실제로 true effect는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regression discontinuity로 구하는 true effect인데 우리가 이러한 true 모델을 모르니까 제일 쉬운 linear 펑션으로 만약에 이걸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익스트라플레이션 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 여기서의 리니어 값과 여기서의 리니어의 이 차이가 리니어로 모델링을 했을 때의 코잘 이펙트로 계산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트루 코잘 이펙트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펑셔널 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RD는 예민하고, 그러니까 센스티브하고, 그런데 어떤 게 트루 모델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DID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데, 트리트먼트 전후의 상황이 없는 경우는 DID 쓸수 없으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이 RD가 쓰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뭐 연구나 뭐 이런 분석들 보시면은 아무리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어도 그 어떤 디스컨티뉴이티가 적용되는 트리트먼트가 어떤 특정 시점이 있어서 전후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DID 분석을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펑셔널 폼을 써야 되는데 많은 경우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트루 모델이 뭔지 모르면은 어떻게 하느냐?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바로 sensitivity 테스트예요. 아래처럼 뭔진 잘 모르지만 가능한 많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functional form에서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래도 결과가 로버스트 하더라, 믿을만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차로도 해보고 뭐 인터랙션도 넣어보고 뭐 quadratic 2차로도 해보고 큐빅 3차도 해보고 보통 3차를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4차부터는 사실 뭐 너무 이게 약간 트리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맥시멈은 3차씩까지 이렇게 러닝 베리어블 만드는 여기서 이 R이 러닝 베리어블이고 이게 아웃컴이에요. 그래서 앞서처럼 이게 이제 R이고 이게 Y여서 이러한 어떤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다고 할때 이렇게 리니어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쿼드라틱으로 하느냐 이렇게 큐빅으로 하느냐 이런 모델링의 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스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대부분 연구들에서 이런 접근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개다 동일한 데이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동일한 데이터에 따라서 러닝 베리어블인 X축과 아웃컴인 Y축을 지금 몇 차식으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밴드위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펑션을 써도 결과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다 센시티비티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밴드위스에 대한 센시티비티 테스트 그리고 펑셔널 폼에 대한 어떤 센시티비티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오더, 그러니까 뭐 6차나 뭐 25차 막 이건 이렇게 막 너무 오버피팅 되게 이렇게는 보통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3차, 그러니까 2차에서 3차 항 정도까지 보통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연구 사례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연구는 그 노동조합이 제품 하자율에 미치는 효과를 본 거예요. 인과적인 효과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느냐? 바로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결성을 해서 투표를 할때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가 적용이 될수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조합 결성에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50%를 넘으면은 0.1이라도 넘으면은 디스컨티뉴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는 거고, 50%에서 0.01이라도 낮으면은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50%를 기준으로 디스컨티뉴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표율, 그러니까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투표율이 러닝 베리어블이고, 그 레인지는 당연히 이게 투표율이니까 0%에서 100%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테스트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논문에서 분석에 한 5분의 1도 안, 10분의 1도 안 가지고 온 건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는 투표율이 50%를 넘었는지를 그냥 바이너리 인디케이터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바이너리예요. 그냥 50% 이상이면 1, 아니면 0. 이런 분석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넌 파라메트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디스컨티뉴이티 후의 평균과 전의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그래도 파라메트릭한 방법을 쓴 거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고려하기 위해서 약간 넌 파라메트릭, 이즈머 파라메트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파라메트릭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처럼 평균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인더스트리 덤이나 뭐 이어 덤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베리어블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익스페리먼트처럼 분석을 하더라도 보통 이런 파라메트릭을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걸볼수 있고, 지금 이렇게 전체 0%에서 100%까지의 모든 기업들을 다 분석하는 게 이제 글로벌이고, 지금 보면은 50%를 기준으로 구간을 좁혀서 뭐 42.5%에서 57.5% 아니면은 10% 측에서 40% 60% 이런 식으로 밴드위스를 좁혀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로컬 분석이죠. 근데 어떤 밴드위스가 사실 베스트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밴드위스를 다 테스트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임벤스 교수님의 연구 중에 하나에서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인데, 이 regression discontinuity에서 이런 옵티멀한 밴드위스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라고 일부러 논문 이 사이테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앤 로컬 파라메트릭이고, 그 파라메트릭은 바이너리로 했다라는 그 분석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하게 0%에서 100%까지를 다 고려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바이너리로 하기에는 얘네들이 특성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투표를 했는데 10%만 찬성한 기업과 90% 찬성한 기업은 특성이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바이너리로 평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펑셔널 폼으로 마델링을 하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앞선 수식과 동일한데 지금 이 펑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러닝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러닝 베리어블과 아웃컴 간의 관계를 어떤 파라메트릭하게 폴리노미얼로 마델링을 한 펑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그냥 하거나, 그래서 그냥 알파 PV라고 하거나 2차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감마 PV 이게 리니어겠죠? 아니면은 뭐 감마 PV 더하기, 그러니까 감마 1 PV 더하기 감마 2 PV2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한게 이거고, 이렇게 쿼드라틱하게 한게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펑셔널 폼을 추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리니어랑 넌 리니어한 쿼드라틱까지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앞에서처럼 뭐 로컬하게도 하고 글로벌하게도 하고 바이너리하게 약간 익스페리먼트 비슷하게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리니어나 쿼드라틱으로 펑셔널 폼으로 파라메트릭하게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이런 게 약간 뭐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퍼지 RD에 대해서도 소개를 안 드릴 수 없는데, 그냥 기존에 지금까지의 그 RD만 보면은 사실 되게 깔끔하고 이해가 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깔끔한 RD는 현실에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노동조합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50%라는 디스컨티뉴이티에 대해서 50%를 넘으면은 무조건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죠. 왜냐하면 애초에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투표, 찬성 투표였으니까. 50%안 넘으면은 무조건 결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1 아니면 0, 그냥 50% 기준으로 딱 그냥 100%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샤프 RD라고 해요. 샤프 RD. 근데 이렇게 깔끔한 디스컨티뉴티가 있으면 분석도 쉽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깔끔한 디스컨티뉴티는 많이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퍼지 RD가 훨씬 더 많아요. 퍼지 RD라는 거는 디스컨티뉴티에 의해서 딱 트리트먼트와 컨트롤이 100% 딱딱 나뉘는 게 아니고 트리트먼트가 될 확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물론 DID로 분석했지만 만약에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로 분석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러닝 베리어블은 나이고 지금 16살이라는 기준이 디스컨티뉴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15살 이전이라고 해서 셧다운 제도에 무조건 영향을 받아서 게임이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15살 이전에, 16살 이전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항상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새벽,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이 새벽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모두가 다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셧다운제에 적용을 받아서 게임에 제한된 사람들도 아니고, 또 반대로 또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서 뭐 어떻게든 막, 뭐 어떤 편법을 써서도 게임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16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 셧다운 제도에 의한 게임 시간 제약이라는 이 트리트먼트에, 그러니까 100% 트리트먼트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샤프 RD가 아니고 그냥 16살 이전이면은 이런 셧다운 제도에 의해서 게임의 제약이 생길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뭐 80%, 90% 이상일 수는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 퍼지 RD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샤프 RD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더 쉽고 깔끔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하지만 현실에서 쓰려면은 퍼지 RD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퍼지 RD는 제가 이거를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뒤에 이렇게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를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퍼지 RD는 레이트 분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러닝 베리어블에서의 이 컷오프를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로 보고 레이트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이 디스컨티뉴이티를 활용해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을 예측하고 그 예측 값을 활용해서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앞서와 동일하게 뭐 글로벌하게 분석하거나 로컬하게 분석하거나 혹은 파라메트릭하게 분석하거나 넌 파라메트릭하게 분석하거나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 컷오프, 이 러닝 베리어블에 대한 컷오프를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로 분석하는 게 결국 사실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의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는 약간 DID랑은 약간 접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의 형제지 DID의 형제는 아닌 셈이죠. 그래서 이 퍼지 RD를 통해서 결국 레이트를 분석을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게임 셧다운제 생각해 보면은 그냥 16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레이트 분석이기 때문에 이 컷오프 디스컨티뉴이티에 의해서 트리트먼트가 되고 안될이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에 대한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16세 이하의 학생들 중에서 만약 셧다운 제도가 없었다면은 새벽에 계속 게임을 했을 테지만 셧다운 제도 이후에 수능을 해서 새벽에 게임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컴플라이어스고 결국 이렇게 이제 퍼지 RD에서 레이트를 통해서 분석한 거는 그러한 컴플라이어스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저 이제 레이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 이 퍼지 RD는 그냥 그거의 연장선이니까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샤프 RD는 기본적으로 이 always takers나 never takers가 없는 레이트 분석이에요. 모두가 compliers인. 그러니까 discontinuity를 기준으로 discontinuity보다 높으면은 그냥 무조건 100% 수능에서 treatment가 되고 discontinuity보다 낮으면은 100% 수능에서 control group이 되고 그러니까 100%다 compliers인 special case의 레이트다라고 보면은 아 결국 regression discontinuity가 전부 instrument variable의 연장선이구나라는 것도 쉽게 좀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선 음주에 관련된 것도 사실 이것도 fuzzy RD예요. 이거 샤프 RD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1세가 넘는다고 모두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21세 이하라고 아무도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이트 분석을 통해서 이 above 21이라는 이 discontinuity를 instrument variable로 놓고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21세 이하였다면 술을 안 먹었겠지만, 21세가 넘어서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술을 먹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음주의 인과적인 효과예요. 그런 컴플라이어스에 대한 효과예요. 21세가 넘지 않았어도 그냥 난 무조건 술을 먹을 거야. 나는 always takers도 아니고, 난 21세가 넘어도
내 신념에 의해서 술을 안 먹을 거야 라는 네버 테이커스에 대한 효과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트에 비춰서 약간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게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가 진짜 도구 변수랑 똑같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활용해서 분석한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최근 연구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이 공공 프로젝트에서의 예산이 어떤 특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거 이제 공무원들의 감시가 이제 증가되는, 감시의 대상이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을 해서 그 어떤 예산이라는 러닝 베리어블 하에서 특정 예산 버짓이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은 이제 감시가 증가하는 이런 디스컨티뉴이티를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버짓 컬오프가 100% 오버사이즈를 결정을 하면은 이건 샤프 RD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하면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프로젝트는 100% 약간 이 감시가 더 강해진다. 1억 이하의 프로젝트는 100% 감시가 없다. 이러면 샤프 RD라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사실 이 어떤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감시 체계는 물론 예산이 중요한 팩터겠지만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좀 국방 프로젝트 뭐 이런 좀 민감한 거는 뭐 이런 오버사이트가 더 높다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어떤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짓이 물론 절대적으로 트리트먼트를 받을 프로버빌리티를 드라마틱하게 높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 이것만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퍼지 RD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지 RD는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이뭐 디테일한 뭐 배리어블의 의미나 뭐 마델링을 어떻게 했나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아, 실제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의 플로우 그대로 따라가서 분석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디스컨티뉴이티, 디스컨티뉴이티 전이고, 이게 지금 디스컨티뉴이티면 1인 거니까, 1인 건데, 그래서 디스컨티뉴이티 전후에 그 디스컨티뉴이티를 약간의 그, 뭐 폴리노미얼하게 마델링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디스컨티뉴이티를 그냥 IV로 썼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컨티뉴이티를 IV로 써서, first 스테이지에서 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오버사이트에 대한 확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익소지너스한 파트만 이젠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게 세컨 스테이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확률을 실제로 세컨 스테이지에서 넣어서 분석을 하는 게 그거죠. 물론 뭐 세부적인 뭐 마델링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의 뭐 어떤 연구 컨텍스트에 스페시픽한 요인이 있겠지만, 큰 플로우는 우리가 도구 변수를 통해서 분석하는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가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과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신테틱 컨트롤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의 형제였다면,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는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의 형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